안녕하세요. 교보문고 TVN 인사이트 명강의 북앤톡 진행을 맡게 된 기록의 쓸모 작가 이승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여러 작가님들이랑 이제 교보문고 TVN 사이트에서 명강의 빅1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명강의 북앤톡이라는 이름으로 10분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영감을 되게 수집을 하는 영감 수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10분의 작가님들 만나뵈면서 되게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 그림으로 본 서울, 옛 그림으로 본 제주를 쓰신 최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사 공부를 하고요. 우리 국토의 실경들 재밌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에서 제주를 그린 그림이 약 135여 점 정도, 인물이 한 200분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탐라부터 근현대까지 제주의 역사가 다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제주의 그림이 아니라 그림에서 본 제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림을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좀 사람이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는 걸 느꼈어요. 잘 알려진 책이 택리지일 거예요. 그건 지리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간 그 무늬들, 흔적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민간이 한 명의 저자지만 신증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을 보면 국가에서 편찬한 건데 굉장히 섬세한데 대부분 국토 전체를 얘기하지만 사람들 삶의 이야기,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 너무 잘 알려진 김정호, 대동여지도잖아요. 네. 그 지도를 위해서 이분이 저술을 한 게 대동지지라고 하는 방대한 인문지리 서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자연과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아우르는 것. 근데 다만 이제 그 매개가 그림이라는 것. 여행책들 있잖아요. 뭐 제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 먹을거리 뭐 볼거리 뭐 너무너무 풍성한데 저는 인문지리 사람들 이야기, 역사, 그리고 그림 그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20년 정도 찾으시고 연구하시고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그 지도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어린 시절에는 많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어른이 되고 내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죠. 아마 그 결과 같아요. 이번에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제주도의 이제 지도, 그 그림이 서울에서 바라보는, 이제 육지에서 바라보는 방향이었다? 그 옛 그림을 본 서울을 보면 도성도라는 18세기 지도가 있어요. 대개 우리가 상식적으로 북한산 쪽이 위쪽으로 나오고 남산이 아래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 있거든요. 임금이 근정전에 집무실에 딱 정좌를 했을 때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시선인 거죠. 모든 지도라는 건 그 지도를 제작하는 주체, 내가 저 나라를 침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나라의 지도를 만들면 나에게 침략했을 때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가장 충실하게 담는. 그러니까 제주도 마찬가지죠. 육지의 시선으로 저 섬나라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관철되는 거 아닐까요? 그 시선을 벗어나서 제주도만의 독창성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서울과 옛 그림으로 온 제주를 딱 비교를 해보면요.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수묵산수와 그게 실경이든 뜻그림이든 양반 사족 들의 관점과 그분들의 취향, 그분들의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그림인 거예요. 근데 제주 그림을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서울 양식은 대개 실경을 그렸던 의경, 뜻그림으로 그렸던 간에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책을 쫙 펼쳐서 이제 제주 그림을 보면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이죠. 제주도의 실경을 그린 제주 산수화의 특성, 비현실 또는 초현실 또는 몽환성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제주의 고유성이자 독자성. 그 표현도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서울 육지 사람들의 기준이기도 하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 사실적이고 그렇죠. 너무 현실적인 거죠. 여행을 떠나거나 막 그럴 수는 없지만 좀 이 그림을 통해서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저의 미래를 좀 더 내다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구독자분들께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의 어떤 나는 어떻게 의미를 좀 찾아가면 좋을지? 그림 속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만나든 간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 그림을 통해서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극심하게 변해서 옛 그림을 보면 오늘의 서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제주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게 많습니다. 아직도. 인간은 세속적이고 자연은 신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성성과 세속성 이 두 가지에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조화로운데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면서 그 두 개의 조화? 그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뭐 간단하죠. 너무 사람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자연 속의 인간이었다가 어느 날 자연과 분리된 인간이 되고 자연과 분리된 인간이 어느 날 그 자연을 정복하고 어느 날 자연을 이제 심지어는 멸시해요. 지금 인류 70억 인구가 자연을 멸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 그림으로 본 제주 책에 실린 그림 중에서 좀 세 가지 정도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요? 처음 이제 제주도를 갔을 때 삼방산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때 그 묘한 감성들이 있었거든요, 감각들이. 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탐나술력도의 삼방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그 어린 시절의 그 느낌이 딱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거죠. 생각으로는 사실적이지만 또 그림만 따로 놓고 보면은 전혀 비현실적이죠. 삼방산 그림은 마치 고래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뭔가를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이제 그게 용의 머리라고 하고 송나라 황제가 용이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꿈틀대고 있어서 자신들의 무언가를 크게 이제 방해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 그래서 장군을 보내가지고 잘라버렸답니다. 앞바다가 피바다가 됐었대요.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용의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는. 마지막으로 이제 백록담 그림을 보면요. 자세히 그림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얀 사슴을 탄 늙은 신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백록 선자인데 사냥꾼이 활을 들고 지나가다가 사슴이 있길래 사슴을 사냥을 한 거죠. 그래서 백록담이고 백록 하얀 사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서불이라고 하는 신화를 파견을 하죠. 영주산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시롬이라는 그러니까 불로초예요. 학술명으로 하면 암고란이랍니다. 난초의 일종. 그걸 이제 여기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 그림들이 육지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형상들로 그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연도 신기하긴 신기하지만 자연은 상식적인 거죠. 근데 그림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설화나 전설들이 많은데 백록담은 이렇게 온폭 파였잖아요. 네. 삼방산은 이렇게 동그랗게 반원이 이렇게 엎어져 있잖아요. 설문대할망이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가 제주도의 이제 거의 모신과 같은 전설 속의 인물인데 빨래를 빵 하다가 실수를 해서 움푹 파여갖고 그게 튀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질학적으로 한라산 백록담은 2만 5천 년 전에 화산 폭발이 돼서 패인 거고 삼방산은 70만 년 전에 그 암석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거꾸로인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인간의 삶이 그런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그림에는 그 당시의 당대의 어떤 이야기들, 사람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게 진짜 담겨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새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주셨지만 더 많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 담겨져 있으니까
네. 책을 보고. 오늘 저희 최열 작가님을 모시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냥 좋았던 풍경들만 봤지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좀 그림을 통해 자연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미술사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 시절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 관심 있어하는 독자분들이 이걸 읽어주시니까 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독자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림을 통해서 또는 이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은 분들이 읽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가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TVN 인사이트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편인 최서장 작가님 편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명강이 북앤톡 다음 편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교보문고에서 이제 최열 작가님 옛 그림으로 본 제주 책에 직접 작가님이 붓펜으로 손글씨로 손수 써주시는 이 책을 세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되게 좋았던 이제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자도 이지은 작가님이 또 이렇게 손수 만들어주신 상자예요. 이지은 작가님의 상자에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는 맨날 언박싱만 있는데 이렇게 박싱을 하는 박싱을 잘 해서 여러분들께 세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 작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콜라보를 해서 만든 기획 상품이에요. 이것까지 같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되게 진한 후기 저희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모두 해주세요.